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환자 봤을 때 긴장되죠. 사실 한국에서 환자 볼 때보다는 그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환자 볼 때가 가장 떨리고요. 말도 잘 안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려다 하다 보니 실제 하는 행동과 반대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과도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과가 있고 가장 흔하게 교정과, 구강외과, 치아포철과, 보존과, 소아치과, 치주과, 구강내과, 방사선과, 예방의학과, 병리과 이 정도 10개 정도가 치과 임상과의 전문 분야가 되겠고 요즘에는 통합치아과라고 두루 10개 분야를 조금씩 숙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의적으로 하나 생겨서 크게 11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토탈 진료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교정과를 수련을 했고요. 구강외과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좀 사연이 있는데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어떤 의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뭐 친구도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하지 하다가 구강외과라는 것을 우연히 선배를 따라서 수련을 시작하게 됐고 구강외과라는 거는 응급 환자를 많이 보는 과예요. 그래서 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턱이 부러지거나 큰 교통사고가 나면 다 치과도 같이 보게 됩니다. 얼굴 쪽을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힘들었고 사실 힘든 만큼 또 보람이 있었고요. 구강외과에서 가장 뭐 큰 수술이라고 하면 안면 기형 이렇게 선천적으로 얼굴이 좀 틀어지거나 구순구개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언청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도 다 구강외과에서 하고 있고요. 외상, 큰 교통사고나 턱 관절, 치아랑 관련된 건 다 구강외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구강암 수술, 구강외과는 목 1호는 다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병원에서 구강암 수술을 하거나 직접 집도하거나 하고 있진 않고요. 구강외과적인 치료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눈이 있죠. 네. 네. 그런 눈, 눈이 중요하니까. 구강외과는 하고 나면 도움이 되는 거는 좋은 뜻에서 보면 본인의 진료에 대해서 좀 겁이 없어져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응급실에서 환자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케어를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치과대학을 졸업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공부했으면 하는 사실 구강외과예요. 구강외과란 전공을 수련함에 있어서 응급실도 봐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극한 상황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약간 능력치가 조금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다른 걸 공부하게 돼도 교정이나 뭐 보철이나 하게 돼도 구강외과를 먼저 공부하는 게 더 옳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교정 진료가 거의 3분의 2 정도 되고 교정 치료를 받는 환자분에 한해서 뭐 외과적인 수술이나 사랑니를 빼거나 이를 뭐 씌우거나 이런 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신경치료 끝났으니까 교정과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또 교정과 가서 보면 이건 교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구강외과를 가보세요 그러면 좀 환자분들이 번거롭죠. 그런 환자분 입장에 있어서는 치료를 신속하게 번거로움 없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그 환자분의 치료 시작부터 치료 종료까지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식습관이나 구강 관리 상태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치과대학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한국 환자분들이 협조도 좋기 때문에 이런 진료를 권하면 잘 따라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국 의료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탑 레벨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급속교정 분야에서는 제가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지 않을까? 뭐 손가락 10개니까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현역에서 제가 흔히 하는 외과 시술 콜테크토미라는 거를 시행하면서 교정하는 분 중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를 찾아온 환자분이 오랫동안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자연치아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치매도 덜 걸리고 수명도 길다는 연구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를 찾으신 뭐 20, 30대 환자분들이 60, 70대가 되어서도 제가 20대 때 봤던 그 치아가 다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뭐 꿈이자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환자분이 편하게 교정치료를 끝내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